신차를 구입하시면 기본적으로 썬팅을 하는 것처럼 요즘은 PPF 시공도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추세인데 생활보호 패키지 시공을 제일 많이 하죠. 생활보호 패키지 시공 부위는 헤드라이트, 지금 시공된 도어 컵, 도어 엣지, 주유구 컵, 그리고 뒷범퍼 상단 부분, 뒷범퍼 리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공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생활보호 패키지 5종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 이 부위, 1열 유리와 2열 유리 사이에 있는 B필러라고 하는데요. B필러 이 부분은 도장이 아니라 이제 하이그로시 부분이에요. 일반적인 도장이 아니고 하이그로시 재질이다 보니까 지금 보세요. 스크래치가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손만 닿아도, 세차할 때 걸레만 스쳐도 스크래치가 엄청납니다. 자, 이게 전부 스크래치예요. 엄청 스크래치가 잘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PPF를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보통 생활보호 패키지 시공을 한 10대 들어오시면 이 B필러까지 같이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한 명 또는 두 명 좀 아시는 분들이에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셔가지고 이 부위를 해야 할지 안 할지 모르다가 다시 재시공을 하러 오시는 분들, 생활보호 패키지를 했다가 다시 여기를 추가로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하나 사고 하는 것보다 한 번에 사는 게 좀 더 저렴하게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생활보호 패키지 하실 때 지금 시공될 B필러까지 같이 동시에 시공하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시공하실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꼭 시공하면 좋은 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리면 PPF 시공은요, 지금 이렇게 스크래치가 많이 나 있죠. 스크래치가 나 있는 부분에다가 도장면만 패이지 않았다면 PPF 필름을 그대로 시공하게 되면요, 스크래치가 아예 안 보여요. 그대로 감춰지게 됩니다. 저희 브리지 코리아는 이런 작은 부위들은 컴퓨터 재단을 활용해서 컴퓨터가 출력해준 대로 B필러 모양대로 출력을 해서 나온 필름을 그대로 붙입니다. 운전석 1열 쪽 컴퓨터가 재단해준 대로 그대로 붙여주게 되면은 정확히 B필러 모양대로 붙일 수가 있어요. 필름을 그대로 올리고 스퀴즈로 앞 위아래 딱 밀면 끝나죠. 정확하게 맞습니다. 필름의 기본적인 초발수, 스크래치 복원까지 기본적인 성능이에요. 이렇게 스크래치가 많은 부분에다가 PPF 필름을 올리면 스크래치가 감춰지고, PPF에 만약에 스크래치가 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스크래치가 복원되는 능력을 갖고 있는 PPF 필름이기 때문에 시공 후에 훨씬 더 관리하시기가 편하시고 마음이 편하죠. PPF 시공이 완료된 B필러의 모습입니다. 뒷부분에 2열에 쪽률이 있는 부분이고 여기도 시공이 되었어요. PPF 필름이 올려지면은 기존의 광택도보다 훨씬 더 광택도가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광발이 훨씬 좋아졌죠. 보신 것처럼 초발수는 기본입니다. 차량 1열, 2열 유리 가운데에 있는 하이그로시 재질의 B필러, PPF 시공 꼭 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하시면 일단 좋아요. 기본적으로 관리하기가 너무 편하고 광발도 좋아지고 스크래치가 나도 스크래치 복원이 빠르기 때문에 차량을 좀 관리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 받으실 일이 없을 거예요. 저희 브리지 코리아 1688-2526이고요. 전화 상담 문의 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B필러 시공은 저희가 컴퓨터 재단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